전에 우리 교회에 꼴찌 박사 조명환 교수님께서 오신 적이 있죠. 눈물까지 흘리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간증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지난 1월에 이분이 국제 구호기구죠, 월드비전의 신임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이 일이 더 뜻깊은 것은 조 박사님 자신이 월드비전의 수혜를 평생 받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월드비전 통해서 연결된 미국인 할머니입니다. 에드나 여사라고 하는 분, 이분이 조 박사님 태어난 직후부터 교수님 되시기까지 45년 이상을 한 달도 빠짐없이, 정말 한 달도 빠짐없이 매달마다 15달러, 약 15,000원 정도,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 이걸 매달마다 보내왔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습니다. 45년 동안을 매달마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조 박사님 힘을 얻었죠. 격려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졸업하고 유학 갔다 오고 교수가 되고 에이즈 학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월드비전의 신임 회장이 되신 겁니다. 그는 에드나 여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가난과 많은 역경을 극복을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놀라운 운명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보다 더 드라마틱한 인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가장 미천한 삶을 살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불가능의 운명을 훌쩍 뛰어넘고 극복을 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46절 말씀은 이 사건의 시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 여리고에 잠깐 들르셨다가 이제 또 여리고에서 출발을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여리고는 헤롯 왕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겨울 궁전을 짓고 그곳에 늘 매년마다 일정 기간을 가 있었던 곳, 새로운 단지를 그가 조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그곳에 몰려들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 당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편리하고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지들도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오늘 주인공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맹인이면 맹인, 거지면 거지여야죠. 그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이 사람 맹인 거지, 뭐 다른 어떤 걸 할 수 없는 그러한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지요. 그런 그가 어떻게 천형과도 같은 운명을 바꾸어서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본문에서 비결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일상은 1년 365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 같았습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손을 뻗어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 줍시오. 그날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전에 이후에 그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는 소식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4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저기 저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야? 주변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웅성거리는 소리가 그에게 들려왔던 거지요. 그 순간 바디메오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어떻습니까? 이 거지의 세계에서는 들리는 소문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주어듣는 소문이 이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빠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종종 그는 들었을 겁니다. 병을 고치신다더라. 그는 귀신을 쫓아내신다더라. 그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더라.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과는 전혀 다르고 너무너무 듣기 편하고 은혜가 절절절절 흘러넘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더라. 자, 그런데 말로만 접했던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가 지금 구걸하고 있는 이 길가 이곳에 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둘러싸여 웅성웅성거리는 저기에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눈이 안 보이는 거지요. 그런 인파에 둘러싸인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에 바디메오는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단호한 결심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들으시도록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마가복음의 기록자인 마가는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할 때에 바디메오의 모습을 헬라어 크라조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크라조, 소리 지르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아주 그냥 격렬하게 절규하다, 비명을 지르다. 여러분, 비명 질러본 적 계세요? 으악 하면서 평소에 내가 낼 수 있는 소리보다 훨씬 이건 여기서 끌어 그냥 단말마적으로 확 쏟아내는 그런 소리가 비명 아닙니까? 근데 이 단어는 그 외에도 정신 지체자가 막 발작하면서 소리소리 지르는 것, 심지어는 사람 속에 들어간 악령이 쫓겨날 때 막 발광하면서 질러대는 그 소리 같은 그 모양, 이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 크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디메오는 어떤 겁니까? 모든 사람이 막 지금 귀를 틀어막고 와, 너무 시끄러워 막 이러면서 막 고개를 저을 정도로 막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온갖 소리소리 다 지르는 겁니다. 하도 시끄러우니까 48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러니까 다들 귀를 막으면서 제발 좀 시끄럽다 그만해라 막 책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바디모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인생이 전후 좌우 사방이 꽉 막히고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막 그냥 뚫고 나가고자 몸부림을 쳐도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습니다. 내가 뽑을 수 있는 카드를 다 뽑은 거예요. 더 이상 뭐 어쩌겠는가? 나도 할 만큼 했어. 주저앉아 한탄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낙심을 합니다. 그냥 끝났다 포기를 해버립니다. 어찌 보면 그거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더 이상 다른 카드가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다고 해도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아직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할 일을 다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했어도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정말 끓어오르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심령을 토해내면서 매달리는 결사적인 기도, 여기까지 나가지 않았다면 아직 다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부르짖어 찾은 바디메오의 기도가 그의 운명을 바꾸지 않았던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나요. 지금도 경부고속도로 우리 이제 상행선으로 쭉 타고 가다가 이제 그 끝자락 양재동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요, 경부고속도로 그 고속도로 이 주변에 이렇게 규장 출판사라고 기독교 출판사가 하나 있습니다. 사옥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프랭카드가 배너가 하나가 딱 붙어 있는데 누구나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러한 글이 써 있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전에 자주 불렀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가사 아닙니까? 복음성가에서 따온 그러한 구절이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카드가 남아 있는 거죠. 또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바디메오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놀라운 것은요, 그가 불렀던 예수님에 대한 이 호칭, 이게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나사렛 예수라는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의 입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칭이 바뀌어서 예수님께 나갔어요. 47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나사렛 예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웅성웅성했던 이 호칭은요, 사실은 이 당시에는 별로 좋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나다나엘이 그 말하지 않습니까?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주 폄훼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말로 하면 개천에서 용났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계룡남이라고 하는 의미를 예수님께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인드가 뭡니까? 예수님이 물론 능력과 이적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한낱 훌륭한 랍비, 능력을 베풀어주는 훌륭한 위인과도 같은 존재, 여기에 머무르는 겁니다. 반면에 바디메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를 상징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무엇입니까? 그동안 거지 생활하면서 귀동냥으로 전해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는요, 예수님을 구원의 메시아로 믿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사야 35장 5절에는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을 하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맹인의 눈이 뜨여진다, 보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오리라한 그 메시아냐 아니냐 이게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회의가 좀 들어가지고 감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스승님이 묻는데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 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속 시원히 알려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즉방으로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 요한에게 가서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먹은 자가 듣게 된다고 말을 해라. 그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뭐예요? 나는 메시아다, 오리라 한 그가 바로 나다, 이것을 우회해서 표현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눈 뜨게 해주세요, 간절히 간절히 부르짖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고 바로 그때부터 그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처럼 기도하되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주님이 베푸시는
변화의 시작, 그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애물 뛰어넘기입니다. 장애물 뛰어넘기. 우리 인간은 이렇게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신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정말 적응의 동물이구나. 우리가 여러분이 코로나19 마스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2월에 처음 팬데믹으로 이렇게 확 드러나가지고 우리가 그때부터 막 우왕좌왕하고 마스크 찾아서 끼고 하면서부터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숨쉬기도 어렵고 이거 정말 너무 불편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 막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이 마스크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들이 남과 구별되고 차별될 수 있는 이게 하나의 패션의 아이템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색색깔 마스크를 바꿔 끼고 어떤 분들은 그냥 여기저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마스크를 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 나름의 그런 글이 또 새겨져 있는 그러한 마스크를 끼기도 하고 저도 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하고 맞추기 위해서 흰 거 거의 끼지만 저도 집에 가면요 저도 색깔별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갈 때 저기 갈 때 저도 이렇게 거기 분위기하고 옷하고 또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멋내면서 저도 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여성분들 어떻습니까? 여성분들은 마스크를 하니까 요즘에 마스크 화장법이라는 게 또 요즘에 유튜브에 돌더만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이젠 또 그런 말을 해요. 마스크 끼니까 편하다는 겁니다. 왜요? 여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가려버리니까 막 화장하느라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누가 누군지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보면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거기 적응하고 그 상황에 나를 맞춰 살아갈 방법을 찾는구나. 여러분 바디메오는 평생 맹인 거지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 말은 평생 눈칫밥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눈치에 도가 텄어요. 눈이 더 안 보이니까 이 귀가 더 발달해가지고 이 사람의 말하는 그 떨림과 인토네이션과 그 톤 이런 것만 들어도 이 사람 기분이 어떻고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말을 해야 한 푼이라도 내가 받아낼 수 있고 오늘 저녁 밥 먹을 수 있을까? 이걸 다 너무나 알면서 그는 그렇게 굽신굽신거리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맞추어 사는 것이 그의 인격화가 이미 되어버린 그의 삶의 태도가 되어버린 적응의 단계를 이미 넘어버린 거죠.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귀를 막던 사람들이 막 듣기 싫다고 이제 꾸중을 합니다. 48절 상반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이 잘못된 편견과 오해지요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결과다. 그러니까 이러한 오해 가득한 문화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니 맹인이요 그것도 거지인 이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았다라고 자기들은 생각하는 이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면서 막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예수님을 막 부르짖어 찾으니까 이 꼴 보기 싫은 거죠. 아이 시끄러! 어따 대고 너 같은 것이 하면서 입 다물어! 조용히 해! 꾸짖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바디메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의 앞에는 엄청난 장애물이 세워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덕분에 지금까지 한 푼이라도 받아 겨우겨우 입에 풀칠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도 그의 돈통에 한 푼이라도 던져줄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앞으로는 국물도 없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놀랍게도요 이 바디메오는 그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지를 않습니다. 상황에 또다시 적응해 버리는 대신에 그는 이번에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 버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기로 용단을 내려요. 48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결연한 그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를 보시지요. 그리고 그에게 초점 맞추십니다. 반응하세요. 4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참 놀라운 거죠. 자, 근데 바로 이 순간 한편으로는 바디메오에게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그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50절 말씀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날씨는 태양이 자결하는 낮에는 뭐 이건 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본네트에 계란 깨면 막 후라이 될 정도 지글지글, 해 떨어지고 나서 밤이 되어 이제 완전히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는요 영하로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최대 위아래 40도의 극심한 그러한 기온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옷이 아니라 밤에는 이걸 덮어자는 이불의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 바디메오는 지금 노숙하는 생활이 아닙니까? 거지 아니에요? 맹인 아닙니까?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아마도 바디메오 주변은 다른 거지들도 여럿 있었을 것이고 정상인이라 할지라도 내팽개쳐진 겉옷에 손을 댈 만한 그런 사람들도 여럿 있었을 겁니다. 겉옷만이었겠습니까? 바디메오 앞에는 사람들이 돈 던져주는 그 통도 있었을 거고 밥그릇도 있었을 거고 카트에다가 노숙자들이 그거 끌고 다니는 것처럼 이것저것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부르실 때 그 겉옷과 동전 몇 입과 그 밥그릇하고 이런저런 것들, 이거를 그냥, 이거 내가 예수님 쫓아나갔을 때 이거 누가 가지고 오면 어떡하지? 나 보지도 못하는데? 아, 그걸 그래서 붙잡고 있었다면, 그래서 예수님 부르는 그 순간 튀어나가지 못했다면, 여러분, 바디메오는 인생과 운명을 뒤집어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 인파에 지금 밀려가던 예수님이 부르짖는 소리에 잠깐 멈추어 서서 내게 데려와, 이 절호의 기회를 그는 흘려보내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꾸짖음이 외적 장애물이라면 이번에 이것은요 내적 장애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앞부분 마가복음 10장, 같은 10장에서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자 청년 대견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는 외적 장애물은 극복을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다 폄훼하고 다 그냥 적으로 삼아서 질타했습니다만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또한 악평과 같은 그러한 외적 장애물, 그는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척 하고 무릎까지 꿇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적 장애물이 문제였던 거죠. 그의 소유물, 재물, 그걸 그가 결국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제자도의 삶, 영원한 삶, 이것을 포기를 해버리는 안타까운 인상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디메오는 다릅니다. 결연히 겉옷을 내버리고 그는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아이 목사님, 그 부자의 그 재물하고 그 거지의 그 겉옷하고 비교가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부자에게는 부자의 문제, 거지에게는 거지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거죠. 아니,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바디메오의 겉옷이 사실은 더 문제예요. 이 부자 청년은 만약에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자기가 기대했던 걸 얻지 못한다면 그냥 돌아가면 돼요. 돈 많은 부모님 있습니다. 인맥 그건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의 건강이 있습니다. 젊습니다.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바디메오, 맹인입니다. 거지입니다. 그런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는데 자기가 구했던 거 얻지 못하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 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 끝모를 고난을 극복해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몸부림을 지금 막아서 버리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내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하고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바디메오처럼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장애물을 뛰어 넘으리라. 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독일의 나치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뭐 프랑스니 뭐 인근 유럽 나라들 다 잡아먹혔을 때 처칠이 이끄는 영국은 끝까지 항전합니다. 밤마다 그 독일 비행기들이 그냥 폭격을 어마어마했지만 그러나 버팁니다. 결국 영국은 승전국가가 되지요. 그 위대한 수상 처칠이 이튼스쿨, 그 유명한 사립고등학교 졸업식에 연사로 방문을 합니다. 연단에 올라가는 위대한 거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다 귀족 자제들 아닙니까? 눈이 초롱초롱해서 무슨 말씀을 할까? 기대만 땅. 그런데 이튼 스쿨 역사상 가장 짧은 졸업 연설을 하죠.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처칠 연단을 내려갑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집념도 위대한 전쟁의 승리를 여러분 일구어낸다면 우리가 그 어떤 장애물이 버티고 있더라도 뛰어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 주신다 하시면 여러분 어떤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문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향한 기도와 부르짖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져주신 주님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의 은혜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삽니다. 몇 년 전에 진짜 기가 막힌 외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20대 여성인데요, 이 로또 복권을 당첨했습니다. 무려 14억 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4년 지난 후에 이 여성이 그 로또 복권 업체를 고소를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결국 내 인생이 망가졌다. 이게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로또 맞아보니까요, 14억 원 손에 쥐어보니까 막 그냥 명품 핸드백 사고 좋은 차 사고 성형수술하고 파티하고. 근데 옛날에는 떡볶이 하나만 먹으면서도 친구들하고 깔깔깔 행복하고 재밌고 막 그랬는데 이게요, 돈이 가득해져 보니까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옛날에 그 행복했던 감정들이 다 메말라버리더라는 거죠. 이상하게 우울감이 찾아오고 인간관계 다 끊어져 버리고 왜 다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결국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이 20대 젊은 여성이 결국에는 로또 업체를 고소고발을 한 겁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 눈뜬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새로운 신세계가 그 앞에 열린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막 그냥 이마에 그냥 막 핏방울이 여기 땅바닥에 쪄가지고 맺힐 정도로 막 계속 절을 하면서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펑펑펑펑 울면서 막 뛰면서 춤추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야 어떤 마음 같겠습니까? 평생 이제 내가 맹인 거지로 살면서 내가 인간이야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제 한번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즐겁게 살고 멋지게 살고 나도 한번 누려보자. 그러면서 주님과는 별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 과연 눈뜬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의 인생을 살던 헬렌 켈러 여사 누군가 물었습니다. 여사님 앞을 못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세요. 그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볼 수 없으니 답답합니다. 그러나 두 눈 뜨고도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눈은 떴습니다. 내일에 대한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미래를 보질 못해요. 이게 맹인보다 더 불행한 것이라면 여러분 눈은 떴지만 영생을 보는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내가 멋있게 살고 이제 잃어버린 과거를 내가 오늘 어떻게 즐기며 살 것인가 거기에 막 그냥 빠져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차라리 눈 뜨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51절 5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는 보게 된 눈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눈뜬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제자도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또한 부활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이 땅을 떠나셨을 때에는 그분이 남기신 복음의 말씀을 따라 그는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게 된 그의 눈은 그로 하여금 영생을 바라보게 하는 구원의 놀라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정형화된 패턴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요. 경제가 박살이 났습니다. 너무 질병이 고통스럽습니다. 정신적인 압박이 너무 큽니다. 기도를 시작해요. 주여 나 좀 구해주시고 나 좀 어떻게 인생 좀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경제 좀 복구시켜주시고 이 질병 좀 떠나가게 하시고 나 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삶이 풀립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삶이 점점점 더 윤택해집니다. 그때 두 갈래 길이 나타나는 거죠. 한 부류의 분들은 오늘 이 맹인 거지처럼 그 변화된 삶을 가지고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올리는 내가 삶을 살 것인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부류의 분들, 주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것으로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내가 어떻게 누리지 못하던 삶 이제는 좀 누리면서 살까, 그쪽으로 막 달려갑니다. 술 취하듯이 거기 취해버리죠. 결국 신앙이 바닥을 쳐버리고 차라리 그 복 안 받았으면 그렇게까지 영적으로 거덜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요, 만약에 주어진 운명을 바꾸는 은혜와 복을 받는다면 나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주실 은혜와 응답, 새로운 삶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아닐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주신 응답과 은혜가 진정 축복이 되도록 그 축복의 부산물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디메오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마치 천 형과 같이 자기의 운명을 얽어매고 있었던 맹인이요 거지의 삶,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는 주어진 운명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의 비결을 배웠죠.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